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처음 정착한 이곳 바시토의 언덕에는 강제 이주로 희생된 고려인들의 모비로 가득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 세월을 비켜간 고려인들의 무덤은 뼈아픈 과거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강제 이주 당시 화물칸에 너무 많은 사람이 타서 셀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낙 갑자기 끌려오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 가져온 사람이 많았는데 아이만 안고 온 사람도 많았습니다. 열차에서 마실 물도 없어서 빗물과 도랑물을 먹었고 심지어 그릇에다 대소변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면서 죽었고 그중 절반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려인들은 이곳 우시토페에서 황무지를 개간하며 정착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들 사진. 아들이 딸이. 딸. 160년의 긴 유랑 끝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는 고려인들. 일상의 고단함보다 견디기 힘든 건 같은 피출이자 이웃들의 무관심과 냉대라고 말합니다.